안녕하십니까. 신조의 굴톡시사입니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의 최측근, 어제 죽은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그 죽음에 대해서 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지금 민주당 대표실의 부실장, 대표실 부실장을 맡고 있는 이모 씨, 54세입니다. 이낙연 대표를 2003년부터 17년 동안 보좌해 오고 있는 최측근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저께 수요일,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 여기가 지금 옵티머스 수사 전담부서입니다. 여기서 옵티머스 관련 조사를 받았습니다. 변호인과 동석을 했고요. 저녁 6시 30분까지 조사를 받은 다음에, 구속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저녁을 먹고 돌아오겠다. 7시 30분까지 1시간 정도 밥을 먹고 오겠다 하고 나간 뒤에 연락이 두절이 됐고요. 그래서 검경이 합동으로 이 추적을 하다가 어제 오후 9시 15분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300m 정도 떨어진 그 옆에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중앙지법 경내에서 숨진 채로 발견이 됐는데, 당시에 보면은 타살 흔적은 확인되지 않았다, 발견되지 않았다. 그런데 유서 또한 발견된 것은 없다. 유품으로는요, 수첩, 지갑, 휴대폰 뭐 이런 것들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가족 조사도 끝내고 또 휴대폰 기록도 확인을 해 보니까, 그러니까 수요일 2일 저녁 6시 30분에 이제 밥 먹고 1시간 후까지 오겠다 하고 나가서 10분 후인 6시 40분에 이 이모 부실장이 자신의 배우자에게 전화를 해서 미안하다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 이후에 통화 기록을 보면 다른 사람과는 통화하지를 않았고요. 자신의 배우자에게 미안하다 하고 나서는 휴대폰 전원을 끈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가족들이 그 부인이 그 전화를 받고 뭔가 낌새가 이상해서 다시 전화를 해봤더니 전원이 꺼져 있는 상태로 되어 있고, 그리고 변호인이 동석해서 조사를 받고 같이 나갔는데, 변호인도 전화를 안 받고 하니까 밤 9시 35분에 112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하면서 변호인과도 연락되지 않는다. 우리들 애 아빠 남편 휴대폰은 꺼져 있고 변호인하고도 연락되지 않는다. 뭐 이렇게 됐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변호인, 그럼 변호인이 6시 30분까지 같이 조사를 받다가 같이 나갔는데 그 변호인은 어떻게 됐는가? 변호인이 이걸 중앙지검 측에 7시 30분 중에 먼저 연락을 해서 이 씨하고 연락이 안 된다, 나하고 헤어졌는데 이 씨하고 연락이 안 된다 하고 그 변호인이 먼저 중앙지검에 7시 30분쯤 전화를 걸어서 통보를 해줬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거를 가족들은 모르는 상태에서 계속해서 전화를 해도 전원이 꺼져 있고 변호사도 전화를 안 받으니까 한 2시간 후인 9시 35분에 112에 실종 신고를 냈다 하는 거고요. 타살 흔적 발견되지 않았고, 그런데 유서 또한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경찰은 자신의 배우자에게 전화해서 미안하다라고 그 얘기한 것으로 봐서는, 그리고 그게 마지막 통화인 걸로 봐서는 아마 극단적 선택을 하지 않았느냐 하는 얘기가 지금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 54세 이모 씨, 이모 씨는요, 2003년부터 2010년까지 당시 국회의원 이낙연의 지역구 사무국장을 했습니다. 지역구 사무국장은 지역구 총괄 관리 책임을 맡고 있는 아주 뭐 의원으로 봐서는 뭐 오른팔 또는 왼팔 정도 되는 그런 인물입니다. 2003년부터 10년까지 전남의 이낙연 지역구의 사무국장을 맡았고요. 2010년부터 12년까지는 민주당 전남도당의 총무국장을 맡았었고요. 그리고 2012년부터 2014년까지는
아예 국회의원 이낙연의 5급 비서관, 5급 비서관을 지내기도 했습니다. 지내기도 했는데, 예, 이낙연과 어떤 정도로 끈끈한 관계인가를 보여주는 사건은요, 2014년에 이제 당시 사선 의원이었던가요? 이낙연이 이제 도지사가 되겠다고, 전남 도지사가 되겠다고 민주당 전남 도지사 당 경선에 후보로 나갔을 때, 이때 이모 씨가 말이에요. 2만여 명 당원들의 당비를 대납해 줬어요. 그 보면 혐의가 인정된 거 보면 3,278만 원. 이게 웬고하니요. 당비, 그러니까 그 당내 경선이 이루어지면은 투표권이 주어지는 그 당원 자격이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그 권리당원이라고 하는데, 뭐 권리당원이 되려면 1년 동안에 뭐 얼마 이상의 당비를 납부해야 된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 정치인 측에서 그 당비, 다만 뭐 2만원, 3만원 큰 돈은 아니지만 그거조차 부담스러워 할 수 있으니까 돈은 우리가 대줄 테니까, 당비는 우리가 대줄 테니까 일단 여기에 당원으로 좀 등록 좀 해가지고 경선 때 우리 후보 찍어달라. 이런 식의 부정적, 그 다 뭐 불법이죠. 불법 선거 운동인데 그런 방식을 꽤 씁니다. 근데 이 실장이 그러니까 이모 씨, 지금 대표실 부실장, 이 사람이 그때 2만여 명의 당원들의 당비 3,278만 원을 대납한 혐의로 이게 기소가 됐고요. 재판 결과 징역 1년 2개월을 징역 1년 2개월 14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고 나왔습니다. 근데 당시에 여기 이낙연과는 무관하게 이 문제가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비 대납 3,278만 원의 그 출처도 만약에 그게 그 후보 모르게 보좌진이 했다 할지라도 그 당비 대납 그 자금의 출처가 만약에 이낙연이었다면 이낙연에게도 법적인 불똥이 튈 텐데 아주 이낙연과의 그거는 깔끔하게 완전히 깔끔하게 절단을 시켜서 전혀 법적으로 이 책임을 지지 않게끔 해놓고 자기가 다 뒤집어 쓰고 1년 2개월 14개월 동안 징역살이를 하고 나온 그러니까 정말 이제 뭐 자신의 뭐 보수를 위해서는 감옥살이도 마다하지 않는 그럼 매우 충성스러운 보좌진이었다. 그래서 최측근 이런 말이 붙고요. 그 다음에 만기 출소 했을 때는 그때는 이제 이낙연이 전남 도지사 신분 아닙니까? 근데 만기 출소한 지 4개월 만에 전남 도지사의 정무특보 정무특보로 임명을 해가지고 그게 또 그 지역 정가에서도 아이고 이제 징역 살고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또 바로 정무특보로 채용을 하는가 이런 얘기가 그 당시 전남 쪽에서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게 이낙연이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할 때도 야당 의원들이 어떻게 그런 사람을 바로 전과자를 바로 특보로 채용했느냐 물었더니 그 당시 이낙연 답변이 그 사람의 역량을 활용하고 싶었다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그 사람의 역량을 활용하고 싶었다. 뭐 역량이라는 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까 이 이낙연을 도우려다 그냥 다 온팍 뒤집어 쓰고 옥살이를 하는 정도 보면 하여간 이 뭐라 해야 악역하고 뒤처리하고 구정물에 손 담그면서 이낙연에는 그 구정물이 안 튀도록 하는 그런 충성스러운 존재 그런 역량을 활용하고 싶었던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실장 이낙연이 이제 올 8월에 전당대회에서 대표가 되고 나서 이제 지금 대표실 부실장을 맡고 있는데요. 이 대표실 비서실장은요. 이거 현역 의원이 맡고 있습니다. 이건 대개 다 현역 의원이 맡습니다. 지금 민주당의 오영훈 의원이 이낙연 대표의 비서실장을 맡고 있고요. 대표실 부실장은요. 이 현역 의원이 아닌 뭐 이름 이제 보좌진 뭐 당뇨 중에서 하는데 이게 사실상 청와대의 대통령 부속실장 정도로 당대표의 최측근을 부실장에 앉혀놓습니다. 당대표의 최측근을. 그러니까 이 이모 씨가 뭐 옥살이 한 경력도 이렇지만
하여간 이낙연이 대표되고 나서 부실장으로 앉혀놨다는 것은 이건 뭐 최측근이라는 게 틀림이 없다 하는 겁니다. 근데 왜 이제 수사를 받았는고 하니요. 이런 혐의가 있어요. 올 4월 총선 때 이낙연이 종로에서 이제 출마해서 그 당선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말이죠. 옵티머스 관계사, 옵티머스의 자금 세탁 역할을 하는 그 뭐 유령회사 같은 거, 그 트러스트 올이라고 있는데 거기로부터 올 2월부터 5월까지 복합기 아시지 않습니까? 뭐 복사기도 되고 팩스도 되고 뭐 여러 가지 이런 거 다 기능을 갖고 있는 아 그 복합기를 옵티머스 관계사로부터 아 이거를 빌려 왔는데 예. 그게 한 달에 예, 그 대여료가 예. 임차료가 11만 5천 원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거를 제대로 지불을 않고 토탈 액수가 76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옵티머스 회사 쪽에서 그걸 낸 거예요. 그거를 빌려올 때 옵티머스 회사 명의를 빌려왔으면은 그 옵티머스 그 회사에게 11만 5천 원씩 주면 됐는데 그걸 주질 않고 정산을 하지 않고 그러니까 옵티머스 회사에서 그 복각기 그 회사에게 임대 좀 회사에게 그 76만 원을 대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정치자금법에 보면요 그런 거는 불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후원을 하더라도 개인 자격으로만 후원을 해야지요. 뭐 기업이라든가 이런 법인은 후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법인은. 따라서 이 옵티머스 회사가 주식회사가 이걸 76만 원 아주 뭐 큰 액수 아니지만 대납을 해준 거기 때문에 이건 누가 봐도 정치자금법 위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10월에 이거 관련된 언론 보도가 나오기 시작하니까 서울시 선관위에서 그 조사를 했고요. 그래서 11월 말에 서울시 선관위가 검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선관위가 이 어떤 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관련 조사를 해서 내리는 처분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검찰에 고발하는 거 이게 가장 센 거고요. 아주 그 선관위 조사에서 명명백백한 그 증거 정황이 나왔을 때 고발을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 혐의가 있어 보이긴 하는데 아직 뚜렷하지는 않고. 그런데 좀 그러니까 더 우리보다 강제 수사를 더 빡세게 할 수 있는 검찰의 수사가 좀 필요하겠다 할 경우에는 수사 의뢰를 합니다. 수사 의뢰. 그 밖에는 이제 뭐 선관위 자체에서 뭐 경고를 한다든가 뭐 하는 걸로 선관위 자체 처분으로 그냥 가볍게 경고하고 끝내는 경우도 있고요. 뭐 이렇습니다. 근데 고발을 했다라는 거 보면 이 76만 원 복각기 대납 이게 뭐 너무나 뚜렷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관위가 지난달 말에 고발을 했고 이 고발 사건이 옵티머스 사건을 담당하고 있던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 형사부에 배당이 된 겁니다. 배당이 됐고요. 그러면 그저께 말이죠. 2일 수요일에 이 이모 씨가 무슨 건으로 조사를 받았는가. 그러니까 세간에 알려진 거는요. 이 복합기 임대료 76만 원 옵티머스 쪽에서 대납해 준 건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게 이제 언론에서도 막 문제가 되고 그러니까 이제 이낙연 쪽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거는 당시 그 이 씨 그 숨진 채 발견된 이 씨가 그 이낙연 그 총선 때는요. 그냥 신분이 뭐 선거 사무국장이나 정식 참모가 아니라 자원봉사자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씨가 지인을 통해서 빌려온 것인데 그게 옵티머스와 연관이 있는지는 언론 보도를 보고 알게 됐다 하는 게 이제 이낙연 측의 해명이고 그 대납한 그 금액은 우리가 뭐 다 정산을 하고 뭐 하겠다 하는 거고요. 또 선관위 조사에서도요. 그 복각기 관련해서는 이낙연과의 직접적 연관성은 전혀 발견한 게 없다라고 합니다. 없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거 뭐 액수도 76만 원뿐이 안 되고 말이죠. 이건 나중에 뭐 기소가 돼서 뭐 한다 할지라도요. 이 사람이 뭐 기껏해야 뭐 벌금형 정도로 끝나지요. 이건 뭐 징역형 갈 일도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이낙연을 위해서 말이에요. 무려 14개월이나 감옥살이도 하고 나온 사람인데, 이모 씨가 이런 것 때문에 스스로, 낙담을 해서 목숨을 끊었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겠죠. 없는 거겠죠. 그래서, 다른 건이 있을 텐데, 그게 뭐냐 하면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요. 옵티머스가 로비스트를 여러 명 고용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중에 이제 3대 로비스트 중에 한 사람이 김모 씨라고 있습니다. 근데 그 옵티머스 로비스트 김모 씨로부터요.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죠. 대표의 지시를 받고 뭐 했냐면 이낙연 그 선거 사무실에 소파라든가 뭐 가구 짓기 천여만 원 상당의 그 가구를 이낙연 종로 선거 사무실에 제공을 했다. 이 진술을 이 복각기권과는 별도로 서울중앙지검에서 확보해서 그것도 이제 들여다보고 있던 중이었고요. 그게 한 천여만 원. 이건 액수가 이제 좀 달라집니다. 이 천여만 원은 이게 불법 정치 자금 경우에 따라서 대가성이 있으면 이게 뇌물이 됩니다. 뇌물이 되고요. 그리고 한 이게 액수가 한 천만 원 정도 되면요. 이게 이제 벌금형이 아니라 이게 이제 그 의원이 연관되어 있으면 이제 이 배지가 떨어지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되면 이제 배지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건은 그 76만 원 건과는 이게 체급이 다릅니다. 급이 다릅니다. 또 이거 말고 더 큰 게 또 뭐가 있냐면은 이낙연이 종로에 선거사무실을 내기 전에 여의도에서 사무실을 운영을 했는데 그 사무실 보증금을 옵티머스 측에서 대줬다, 제공해 줬다 하는 이 진술을, 이 관련자 진술을 서울중앙지검이 언제 확보를 했는가? 올 6월에 확보를 했는데 이성윤 그쪽에서 이게 뭉개면서 이걸 사실상 제대로 수사를 안 하다가 최근에 뭐 이렇게 다시 이게 불거지니까 이제 좀 수사 좀 하자 해서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숨진 이 씨 관련해갖고는요, 이 세 건이 있었던 거예요. 복합기, 그거는 76만 원에 불과하지만, 뭐 소파나 가구 천여만 원, 그 건이 있고요. 그 종로 사무실 내기 전에 여의도 사무실 보증금. 여의도 사무실 보증금 하면요, 적어도 뭐 수천만 원에서 뭐 많으면 억대가 될 수도 있는 거겠죠. 보증금. 예. 요 세 가지 혐의, 요 세 가지 혐의에 대해서 조사를 받았을 가능성이 있겠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이 사람이 죽은 채로 발견되니까 오늘 민주당의 설훈 의원이에요. 어떻게 검찰이 사람을 죽을 지경으로 이렇게 몰아 넣었느냐. 노무현 대통령 수사 때랑 똑같다, 검찰의 행태가. 그러면서 월 11만 5천 원 그것뿐이 안 되는데 그런 거 갖고 사람을 얼마나 못 살게 굴었으면은 그렇게 극단적 선택까지 했겠느냐. 잔인하게 너무 몰아친 것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제기를 했는데 이건 서른 의원이 잘 모르고 이 76만 원 그 복합기 건뿐만 아니라 천여만 원 가구 제공. 그다음에 사무실 보증금 제공 이 건이 있었다. 그렇다면요, 우리가 이제 흔히 여의도에서 이런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뭔가 이제 이 검찰에도 조사를 받아보니까 이제 방어선이 무너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76만 원 건은 절대 아닙니다. 그 천만 원 건 그 정도 갖고도 저는 아닌 거로 보고요. 만약에 그 사무실 임대 보증금 그 수천만 원에서 억대의 그거였고 그게 옵티머스 쪽에서 온 거고 그리고 자기 자신은 자기 선에서 끊어버릴 수가 없고 이낙연까지 이게 가게 생겼다. 그러니까 과거 당비 대납 2만 명 당원 당비 대납하고 자기 온팍 다 뒤집어쓰고 이낙연은 절대 구정물 안 튀게 하고 자기 선에서 마무리할 수 있으면 그렇게 했던 사람인데 그게 안 될 거라고 하는 뭔가 그 절망감, 뭔가 그 절망감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극단적 선택을 한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 사건 앞으로 굉장히 정세에 아주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건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봅니다. 옵티머스 이 사건이 새로운 차원으로 넘어갔는데 이낙연 최측근의 죽음은 그 76만 원 복합기 때문이 아니다.
자기 손에서 막기가 힘들 정도로 뭔가가 나왔기 때문에 거기서 절망하고 자기가 죽음으로써, 죽으면 그게 공소권 없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 불똥이 이낙연에게 튀지 않도록 한 것 아니냐. 저로서는 그게 합리적 추론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